하나님, 저는 죽었습니다. 유기성이는 죽었습니다. 너무너무 평안해졌어요. 선한 목자 교회에 담임하고 계시는 유기성 목사님 어렵게 모셨어요. 네. 네. 자,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목사님. 반갑습니다. 네. 목사님 먼저 감사드립니다. 바쁘신데 이렇게 나와주셔서.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저 정말 그 귀한 생명의 말씀으로 생명의 양식으로 우리 양들을 돌보고 계시는데 우리 유기성 목사님께서는 우리 성도분들을 그 대하는 마음 어떤 심정으로 이렇게 대해 주시는지 궁금해요. 마음? 네. 네. 저 자신이 목자라고 하기는 어려워 보여요. 그건 사실 조심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 그분이 우리 교우들을 얼마나 잘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예. 교인들이 예수님께 주목하는 일이 사실 제가 해야 될 역할 같아요. 예. 그 선한 목자이신 분은 예수님이시니까 그러니까 우리 교우들이 얼마나 목자이신 예수님께 온전히 따라가는 정말 양으로서 살아갈 수 있겠는지 예. 그게 제 가장 중요한 역할이기도 하고 관심입니다. 네. 그 목자로서 기쁠 때도 있고 또 안타까울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그렇을 거 아니에요. 우리 저 성도들이 어떻게 할 때 제일 기쁘시고 어떨 때 제일 실망스럽고 그러세요? 물론 저에게 잘해주는 교인이면 저가 기쁘고 저에게 속을 하면 사실 안타깝죠. 그게 네. 사람의 네, 네. 뭐 어쩔 수 없는 마음인 것 같은데 예. 이제는 이제 교인들이 예수님과의 정말 온전한 인격적이고 친밀한 관계를 맺어서 사는 것을 보는 것이 네. 정말 기쁘고 네, 네. 아무리 교회 열심을 다 하셔도 예수님과의 인격적이고 친밀한 관계가 없으신 것 같다 예. 할 때는 슬퍼요. 그럼 난 목회를 뭐 한 건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보는 시각이 많이 달라졌어요. 네. 자, 목사님. 자, 지금까지 목회하신 지가 몇 년 되셨죠? 이제 40년 가까워지네요. 네. 네. 그럼 모태신앙이신 거예요, 목사님께서? 네. 아, 어떻게 자라오셨는지 그 얘기 좀 해주세요. 저희는 감리교회 첫 교인이세요. 저희 4대, 저 위에 4대. 할아버지? 할머님이 제일 먼저 예수님을 선교사님 통해서. 4대, 위로 네. 4대 네. 할머니가? 네. 네. 예. 그러셨죠. 네. 네. 그 평안북도 영변이었죠. 거기 산골 마을인데 네. 거기서 이제 예수님을 처음 전도를 받고 선교사님 따라서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서 네. 저희 집안이 이제 예수를 믿게 된 거고요. 네. 그 아들 되시는 저희 할아버님이 네. 할아버님이죠. 네, 할아버님이신데 한학자셨는데 어머님이 교회를 다니시겠다고 결정을 하시니까 어머님 모시고 이제 교회를 나가시게 되면서 예. 선교사님들을 도와서 조사로 교회를 같이 섬기시고 또 기도에도 인도하시고 네. 또 선교사님 안 오시면 예배도 인도하시고 아, 네. 그러시면서 목회를 하시게 된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되시고 그리고 6.25 때 순교하셨어요. 네. 그리고 저희 부친이 이제 목사가 되시고 그리고 제가 이제 목사가 된 거죠. 네. 그래서 3대째 목사가 됐습니다. 오. 그래서 저는 무식한 할머님들을 이렇게 교회에서 만나면 네네. 각별한 마음이 들어요. 네. 어떻게 보면 뭐 아무 역할을 하지 않으시는 그저 한 사람의 교인 같은데 제가 그로 인하여 그 자손들 뿌려진 씨로 얻어진 결실 중에 하나니까 네네. 아 이분들이 참 너무 귀한 분이다 그런 네.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그래요. 아멘. 근데 왜 우리가 살다 보면 목사님의 인생이라는 게 이렇게 딱 봤을 때 그냥 순탄치만은 않으시잖아요.
그러면은 어린 나이에 아 나는 목사가 아닌 다른 일도 좀 해보고 싶다라는 소위 말하는 집안에서 생각하지 않는 반항적인 그런 마음은 안 드셨는지 딴 길로 가고 싶다. 물론 뭐 저도 그랬죠. 네. 근데 하나 그걸 표현할 용기가 없었던 거죠. 네. 워낙 이제 분위기셨어요. 분위기가 그런 분위기였고 네. 제 어린 시절에는 그저 부모님이 하라는 대로 해야 되는 게 가장 잘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또 하나가 교회 안에 제가 실제로 살아보니까 예. 결코 행복하고 좋은 곳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네. 아님에도 불구하고 네. 어떤 면이요? 하나님 뭐 워낙 많이들 싸우셨어요. 예. 네. 저희 어린 시절의 교회는 네, 많이 어른들이 싸우셨어요? 많이 싸우셨어요. 누가 그렇게 싸우시던가요? 제일 교회 열심히신 분들이 또 제일 많이 싸우셨어요. 그러니까 더 혼란스럽죠. 믿음이 없는 분들이 싸우면 예. 믿음이 없어서 예. 그런가 보다 그런데 예. 제가 보기에는 정말 믿음이 좋으신 분들 기도도 열심히 하시고 헌금도 많이 하시고 그런 분들이 또 제일 싸우시니 혼란스러웠죠. 자기 주장이 강해서 그런가 봐요. 그런가 봐요. 네. 그런데 저는 또 맏아들이라 예, 하나님께 바쳐버리셨대요. 서원까지 네. 부모님이? 그리고는 네, 저 같은 경우의 케이스는 그냥 목사가 되든지 예. 무지 매맞고 목사가 되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는 그렇죠. 거예요. 그러니 그 어린 나이에 그냥 되는 게 낫지. 매맞고 목사 되는 것보다는 그냥 목사가 돼야지. 그게 현명하셨네요. 그게 얼마나 제 마음에 큰 짐이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저에게는 네. 다른 길로 가고 싶은 생각이 속에는 굴뚝같이 많았지만 그걸 표현하는 것 자체가 금기처럼 느껴져서. 그 목사님, 그 과거로 이제 돌아갔다고 전 치고 네. 청소년기로 갔어요. 그러면은 목사님 말고 뭘 좀 해보고 싶으셨어요? 지금 뭐가 돼 있을까요? 뭐 제 생각에는 네. 그나마 가르치는 일, 그쵸. 뭐 교수가 되거나 네, 네, 네. 교수. 그때는 또 가장 중요한 가치가 공부 열심히 하는 게 가장 착한 사람이고 교수 중에서도 무슨 과목? 전공. 뭐 저는 그 전까지는 생각을 못했던 게 네. 목사 아닌 것을 생각하는 것 자체가 죄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그래요? 생각조차도 항상 1지망 목사, 2지망 목사, 3지망 목사 꼭 세 가지는 꼭 학적부에 쓰게 돼 있어요. 해마다. 그런데 저는 항상 1지망 목사, 2지망 목사, 3지망 목사였어요. 네. 왜냐하면 다른 거 생각하면 벌 받을 거니까 네. 생각도 하지 말아야 되니까. 아니 그러면은 그렇게 삶을 살면 친구들 네. 사이에서도 별명이 어렸을 때부터 유목사. 그럼요. 목사. 그러지 않으셨나요? 네, 물론 뭐 어려서 다 친구들도 쟤는 어차피 목사 될 이렇게 생각은 했었던 거예요. 작은 목사, 네. 작은 목사 이렇게 불렀겠죠. 뭐 교회에서도. 네. 네. 그게 후회는 없으신 거죠? 그때는 후회 많은 길을 네, 후회 많은 길을 간다고 생각했는데. 네. 네. 이제 지금에 와서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다 생각해요. 그래서 예. 지금도 그렇게 방황하는 친구들을 만나면 네. 너무 속단하지 마라. 나는 목사의 길로 다들 가라 그러는데 나는 정말 목사 되기 싫다. 이런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만나요. 맞죠. 그래서 충분히 이해가 되고 또 그 점에 대해서 마음을 열고 받아주고 대화도 하는데 꼭 부탁해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결단하지 마라. 섣불리. 주님 만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도 목사면 그러면 잘된 거고 예. 주님을 만났는데 그런데도 주님이 넌 목사하지 마 그러면 다른 길을 가도 좋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섣불리 결정할 건 없다 이거죠. 네. 예. 목사님 그런데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운명적이잖아요. 할아버지 목사님, 아버님 목사님, 나도 목사님. 근데 이게 모태 신앙들이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뜨뜻미지근한 신앙으로 그냥 계속 갈 수도 있거든요. 근데 진짜 나의 예수님, 나의 주님을 만난 사건은 언제예요? 목사가 되고 난 다음이에요. 네. 아, 그러셨어요? 네. 그래서 어느 장로교 목사님, 왜 감리교 목사들은 목사 되고 난 다음에 회심하냐고. 그게 무슨 전통이냐고 그랬는데 아니 다른 분들도 그래요? 감리교는? 네, 뭐 다른 분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네네. 하여튼 전 그랬어요. 네. 사실 그 전까지만 해도 저는 착한 게 믿음 좋은 건 줄 알았어요. 모범생인 게 믿음 좋은 건 줄로. 네. 그래서 저는 저 나름대로 생각하기에 그다음 믿음이 좋다고 생각했고 네. 그래서 뭐 이렇게 목사가 되는 건가 보다. 네. 또 목회를 해도
그저 착하고 성실하고 열심히 하면 좋은 목사가 되는 거지 이런 생각만 했었어요. 근데 제가 군목으로 임관하고 그리고 이제 군목으로 활동을 하기 전에 하나님이 저를 아주 단단히 다루셨어요. 어떡해요? 그래서 군목 훈련 받다가 이제 다리가 부러지고 장애인이 될 판정을 받고 그 정도예요? 네. 그래서 정말 제 삶 속에 처음 그런 큰 위기를 만났죠. 그런데 그런 위기를 만날 때 자기가 믿는 자가 누군지가 드러나요. 그런데 저는 저 나름대로 괜찮다고 생각한 목사였지만 그때는 정말 아버지만 찾았어요. 그 수원에서 목회하시던 아버지가 나를 도와줄 수 있다. 아버지가 어떻든지 손을 쓰셔서 좀 서울 큰 병원에서 제대로 수술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면 내가 장애인은 되지 않지 않겠냐. 이런 생각에 정말 처절하게 몸부림을 치면서 아버지를 찾았는데 아버지에게 연결해 줄 수 있는 상황이 안 됐어요. 그때 군인병원에서. 결국은 이제 저 혼자 남았고 이제 수술은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 됐을 때 갑자기 제 마음속에 넌 도대체 하나님을 믿냐?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다면 어떻게 넌 지금까지 이렇게 아버지만 찾냐? 이런 질문이 제게 확 일어나면서 비로소 아 착한 게 믿음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깨달아졌어요. 그리고 얼마나 저 자신이 부끄럽고 비참했는지 큰 소리로 하나님을 세 번 불렀죠. 그런데 응답 받는 것도 몰랐고 제 마음속에 이게 뭔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비로소 저 실상을 이제 보게 된 거죠. 착각과 이면에 감춰져 있는 저 자신의 진짜 모습, 본성이 세상을 막 산 사람이랑 아무런 다를 바가 없는 추하고 그리고 교만하고 거짓되고 또 음란하고 그랬던 저를 처음 본 거예요. 항상 외면하고 살았던 저의 진짜 모습을. 그리고 그게 이제 저에게 회심이죠. 저의 죄인됨을 깨닫고 바로 십자가의 눈이 열리고 알고만 있었던 십자가가 이제 내 십자가가 되고 하나님께 나를 완전히 드리는 일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 하는 것도 그때 깨닫고 그리고 저 자신이 거듭났다. 이제 예수님과 관계가 바로 맺어진 사건. 그리고 주님 앞에 아버지가 나를 목사로 바쳐서 목사가 되는 게 아니고 저 자신이 하나님께 저를 드리는 일. 그게 그렇게 기쁘더라고요. 그래서 장애인 되는 것을 감사히 받았어요. 두렵지 않으셨어요? 네. 너무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두 다리 멀쩡하니까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이렇게 살고 싶었더라고요. 목사가 되고도 주의 종이 되기보다는 큰 교회 담임 목사가 되는 것을 꿈꾸고 뭐 유학 가서 공부 많이 하는 것을 바라고 그랬던 삶이 이건 주의 종의 삶이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장애인이 되면 그러면 이제는 오라는 대로 가야 되고 가라는 대로 가야 되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드니까 장애인이 훨씬 더 좋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게 제가 장애인 된 것을 받아들이고 오직 한 가지 소원밖에 없었어요. 이제 주님 앞에 진짜 서게 될 때 한마디만 들으면 좋겠더라 하는 생각이 드는데 주님이 저에게 수고했다 내 종아 그 말씀만 해주실 수 있다면 그러면 진짜 잘 산 거지. 그런 생각이 들고 엄청 울었는데 그게 저의 삶 전체를 바꾼 계기가 됐어요. 어떻게 그러면은 목사님의 삶이 이제 변화가 되던가요? 일단 장애인은 안 되셨잖아요. 네, 그 수술 이제 수술을 군인 병원에서 이제 세 번 더 수술을 받으면서 세 번이나 크게 다치신 거네요. 이제 장애인은 되지 않게 됐지만 그때부터 달라진 것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정말 나와 함께 계시구나. 그렇게 막연하게만 느껴지던 하나님이 그날 새벽에는 정말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으로 그렇게 믿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눈이 뜨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뭐 목사로서 달라진 거는 사실 아무것도 없지만 목사 그 자체인데 제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전에 들은 예수님이
이제 내가 만난 주님이 된 거죠. 네. 예. 근데 주의 종으로서 이제 거듭난 이 삶을 살다 보면은 사실 또 뭐 시험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체험과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다져지는 과정이 있는데 억울한 일, 그 누명 뭐 이런 사건도 있어요? 물론 뭐 다 겪지요. 목사도 그냥 아무 어려움 없이 목사가 되면 또 그렇게 사역하면 좋겠다는 생각은 갖지만 예. 그건 사실 어리석은 생각이고요. 네네. 하나님이 당신의 종을 이렇게 세워가는 과정에서 누구나 다 경우는 조금씩은 다르지만 어려움을 겪는 것 같아요. 네. 저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제 내면에 있어서 참 힘들고 어려웠던 일을 겪었던 것이 거짓 소문이었어요. 네. 그것도 내가 목회하는 교인이 저에 대해서 거짓 소문을 이렇게 내는 일이 있었어요. 근데 참 마음이 고통스러운데 하나님께서 더 저를 다루셨던 것이 절대로 누가 소문을 냈는지를 찾으려고 하지 마라. 예. 교인들은 다 그 거짓 소문을 따라서 저를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는 변명도 하지 말고 누가 그런 소문을 처음에 꺼냈는지도 찾지 못하게 하시는 것에 대해서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사실 거짓 소문이라고 돌면 본능적으로 네. 나는 그 밝혀지면 밝혀질수록 나는 더 떳떳해지니까 네, 발끈하게 되죠. 네, 그리고 네. 밝히려고 하게 네, 되더라고요. 그런데 네. 그랬다가는 아, 내가 목회를 못하게 되겠구나. 아, 그래. 네, 그 시시비비를 다 따지고 옳고 그른 것을 다 따질 때는 승리한 것 같은데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저는 목회를 어떻게 하냐 말이에요. 도대체 용서는 어떻게 설교하고 사랑은 어떻게 설교하며 그리고 그런 교인들을 도대체 어떻게 양으로 내가 품고 나가겠는지 예. 그래서 야 이거 정말 무서운 함정이구나 하는 건 깨달았는데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억울한 것을 그냥 품고 살아야 된다는 거 변명도 못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그걸 어떻게 참아내셨을까. 네, 근데 기도할 때 나온 외마디 기도가 나는 죽었습니다 였어요. 예. 그게 이제 제가 로마서를 강의하고 갈라디아서를 강의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이미 십자가에서 연합하여 죽었고 예. 이제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것이라는 것을 너무나 분명하게 깨달았을 때예요. 그런데 그것이 실제로 제 삶 속에서 적용되기는 그날이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드릴 기도가 아무것도 없었어요. 네네. 그냥 나는 죽었습니다. 그 말이 외마디처럼 나오고 예예. 한 10번을 그냥 그 고백만 했어요. 네. 하나님 저는 죽었습니다. 유기성이는 죽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아 갑자기 죽음이 저에게 임하는 것을 느꼈어요. 죽는 것은 내가 나를 어떻게 죽이는 게 아니고 내가 죽었음을 믿고 받아들이는 거였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너무너무 평안해졌어요. 아 죽으면 이렇게 편안한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마음속에 미움, 섭섭함, 뭐 이 마음이 다 없어지고 뭐 그러면 그렇지 뭐 그런 사람도 늘 있지 네, 네. 아버님 목회할 때도 보면 늘 그랬었지 이제 이런 게 마음이 깨달아지는데 예. 어휴 정말 살 것 같더라고.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다 뭐 정말 하나님이 다 드러나고 다 뭐 문제들 또 제 자신의 뭐 그 변호를 주님이 다 해주셔서 다 해결은 다 됐는데 네. 과정 자체가 힘들죠. 전혀 시험이 없이 다 끝났기 때문에 교회 안에는 전혀 그 일로 인해서 어려움이 없어졌고 그리고 야 하나님의 방법이 기가 막히구나. 그런데 그 일을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십자가 복음으로 해결이 되는 거구나. 예.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십자가 복음을 정말 담대하게 전하게 된 거죠. 네. 그때까지 이제 시간이 좀 필요하잖아요. 네. 그때까지는 이제 정말 십자가 붙들고 기도하는 수밖에 없는데. 근데 유기성 목사님 하시면요. 네. 집사님, 그 아시는 분들이 이제 많이 아실 거예요. 네. 유기성 목사님이
좀 이렇게 특이한 길을 걸으셨어요. 뭐냐면은 보통 저 신대원에 가서 석사 학위를 받고 그다음에 또 이제 유학 가서 박사 학위를 받고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쵸. 목사님들이. 예. 근데 이거를 딱 포기를 하셨어요? 네. 왜 그 갈림길에서 그것도? 예. 이 얘기를 좀 들려 주세요. 아. 그 저 자신이 네. 뭐 가지고 있는 제 마음의 소원이 네. 공부를 많이 하고 싶었어요. 네. 그게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을 했었고 예, 예. 제가 목사가 되지만 목사가 되고도 공부할 수 있는 것은 굉장히 격려받는 일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 나는 목사가 되면 공부를 많이 해서 네. 혹시 허락해 주시면 교수가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까지 했었어요. 네, 네. 네. 그런데 제가 부목으로 이렇게 사역을 하는데 그 대학원 공부를 같이 이제 하다 보니까 네. 둘 다가 참 어려웠어요. 네. 둘 다를 잘하기가. 근데 마지막 학기를 남겨두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죠. 하나님 예. 이제 마지막 힘을 주세요. 네. 교구 신방도 잘하고 또 대학원 논문도 잘 끝낼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런데 하나님이 전혀 예상치 않은 마음을 저에게 주셨어요. 그 너가 정말 그렇게 목회를 열심히 잘하고 싶다면 그러면 너 석사학위를 내게 바치면 되지 않냐. 바친다는 게 바친다는 뭐예요? 바친다는 게 받아서 바치라는 얘기인가요? 이제 포기하는 거죠. 포기? 네. 그럼 뭐 논문 쓰는 거 이제 남았는데 네. 이미 뭐 논문 준비도 다 끝냈으니까 공부할 건 다 했지 않냐. 예. 남은 거는 이제 학위 하나 남은 건데 학위 하나 남았죠. 그 뭐 깨끗하게 나한테 바치면 그러면 뭐 그냥 열심히 신방만 하면 되지 않냐. 그러니까 이제 학부 졸업 학력만 가지고 이제 목회를 할 수 없겠느냐 하는 이런 도전이었는데요. 네. 굉장한 갈등이 오더라고요. 네. 공부 다 하셨는데. 그 주변 사람들은 한결같이 네. 다 지나친 생각이라고 다 이야기하시고 저도 그게 너무 지나친 생각일 수 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예. 그런데 네. 제 내면에 있는 제 마음의 욕구가 네. 공부를 잘하고 싶고 잘한다는 소리 듣고 싶고 네. 그게 저 자신의 정직한 제 마음의 욕구니까 또 잘했고 네. 그 목회를 하기 위해서 공부도 같이 해야 되는데 그걸 내려놓는다는 것 자체가 네. 저에게 있어서는 마치 하나님이 네. 너는 나 하나면 진짜 충분하냐 하는 것에 대한 질문을 던지신 것 같아요. 예. 예, 예. 제가 목사가 되면서 하나님 앞에 다 드렸다고 했는데 예. 모든 걸 포기하고 나는 목사의 길을 간다고 했는데 실제로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어떤 제가 가지고 있는 제 마음에 명예요. 명예에 대한 탐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네. 그 마지막을 요구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 내려놓으셨어요? 네네. 그래서 등록 마감 전날 네. 정말 열병이 났어요. 마지막? 네. 도무지 기도도 안 되고 그래서 몸에는 열은 엄청나게 나고 그런데 내일 싸우는군요. 네 내일 네. 이제 등록하든지 말든지 결정을 해야 되는데 네. 네. 그래서 철야 기도도 못 가고 그냥 제 방에서 이불 위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네. 이불 위에서 무릎 꿇고 기도는 해야 되겠다고 싶은데 근데 뭐라고 마음이 정해지지 않으니까 아무 기도를 못 하겠어요. 근데 주여라고 입을 여는 순간에 예. 석사학위 바치겠습니다. 오. 그냥 나도 모르게 그렇게 나왔어요. 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것을 너무나 분명히 알겠는데 그리고 내가 그 고백을 하라고 하시는데 예. 그렇지 않으면 죽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고백을 하기는 했지만 얼마나 제 마음이 확 무너지는지 네. 이제는 내 목회는 네. 끝난 거구나. 사실 뭐 학부밖에 안 나온 목사를 어느 교회가 담임자로 쓰겠으며. 근데 목사님 그러면 혹시 아버님 목사님 아버님한테 이렇게 상의 같은 거 안 해보셨어요? 했죠. 다 지나친 일이라고 다 하셨고 아버님까지도? 네. 어? 공부하는 것은 목사에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며 할 건 해라 이거죠. 네, 앞으로 목회할 때 그건 이건 뭐 절대로 무슨 명예의 욕이 아니고 기본적인 자질이니까 그건 공부를 해야 되고 사실 신대원 졸업은 목사의 기본적인 학력 요구 네네. 수준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때 당시에 교단에서 만약에 대학원을 졸업을 못한 경우에는 5년 동안 이제 목회
하면서 해마다 교단 시험을 보면 예. 이제 정회원으로 허입을 해주는 규정이 그때까지는 네. 있었어요. 그런데 네. 결국은 하나님이 제 입에서 내려놓겠다는 고백을 하나님이 하게 하시고 그리고 한참을 울었어요. 그냥 정말 이불을 쥐어 뜯으면서 울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부끄러워요. 그거가 뭐가 그렇게 대단하길래 그렇게 울었는지. 아니 근데 그때 당시에 목사님 그렇지, 마음은 심각하죠. 갖고 싶으셨잖아요. 네, 네. 갖고 싶으셨잖아요. 아, 목숨이 끊어져야 죽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예. 하고 싶은 걸 할 수 네. 없을 때, 맞아. 하기 싫은 거 해야 될 때. 그럼 네, 목사님 네. 신대원 저 공부는 했지만은 석사 학위는 없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러면 이렇게 서류를 꾸미다 보면 학사 네. 그거 갖고 이제 그래도 그 부산에 첫 청빙 받은 일이 있어요. 네. 네. 이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그렇죠. 은혜로 됐다고 하셨던데. 네.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제가 신대원도 졸업 못한 목사니까 예. 저는 어디 청빙을 받을 수 없다고 그렇죠. 생각했어요. 예, 예, 예. 마음을 그렇게 접었고요. 예, 예, 예. 그런데 부산에서 가장 역사가 오래된 교회에 예. 담임 목사님이 갑자기 돌아가시고 이제 후임 목사를 이제 청빙하는데 여러 분이 이제 서류도 내시고 그러셨다는데 네. 석사학위도 없고 나이도 그때 34밖에 안 되는 저를 담임자로 청빙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예, 예. 그래서 모르나 이 사람들이 그죠? 나온 줄 아나? 네. 그래서 모르고 그럴 수도 있죠. 물론 뭐 저에 대해서 다 잘 알고 난 다음에도 저를 택하셔서 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사람의 판단으로 하기는 어렵겠구나. 네. 그리고 이제 담임 목사로 부목사님들 중에서 제일 나이가 어렸을 때 네. 제가 담임 목사로 먼저 나가는 일이 이렇게 생기고 그 이후부터는 어느 교회를 가든지 네. 저에게 무슨 이력서를 달라든지 이렇게 하고 가질 않았어요. 아, 그러셨겠네요. 그냥 청빙으로 갔죠. 네. 근데 목사님 요즘 있잖아요. 이 대형 교회에서는 그 목사님들 담임 목사님 청빙하실 때 보면 저는 그렇게 어려운지 몰랐어요. 박사 학위도 메이저급 대학에서 그 대학원에서 박사 학위까지도 요구하더라고요. 그래서도 야, 이거 스펙이 네. 공부를 또 많이 하셔야 목회를 하실 수 있는 시대이기도 해요. 네. 아니 근데 요새 청년들 보면 소위 말하는 스펙 쌓기에 혈안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 뭔가를 좀 많이 채워 넣어야 된다. 그런데 이력서 한 줄. 네, 예. 그렇게 얘기하죠. 근데 목사님께서는 어떻게 보면은 그걸 먼저 내려놓으셨던 선배님으로서 우리 청년들에게 좀 해주고 싶은 말씀은 없으세요? 잘못 이해하면 스펙을 쌓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는 일이기도 해요. 그런데 예, 예. 저는 절대 그렇게는 안 된다고 싶어요. 스펙을 쌓는다는 표현이 긍정적으로 봐야 돼요. 네. 젊었을 때 공부해야죠. 미래를 위해서 자기 준비를 해가는 일은 네.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문제가 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자기의 미래를 준비한다고 생각하는 것, 그거 하나는 정말 조심해야 예. 되죠. 네. 이게 내가 다른 사람이 갖춰야 될 학력이나 또는 경력을 잘 갖추면 그러면 내가 좋은 미래를 준비하는 거다. 그건 절대로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 준비는 앞으로 내게 주어질 일에 대해서 내가 성실하게 준비를 예. 하는 것이에요. 네. 그건 뭐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가치 네. 있는 일이에요. 그렇죠. 제가 실제로 경험해 보니까 가장 우선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더 가치 있는 거. 네.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관계, 만남, 그리고 철저한 순종의 훈련이에요. 네. 이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리고 다른 것도 다 공부도 해야 되고 경력도 다 필요해요. 근데 안타깝게도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가장 소홀히 여기고 다른 것부터 내가 잘 갖추면 내 미래가 하나님이 나를 쓰시지 않겠나 하는 생각은 그게 바로 한정인 것뿐이지 그렇죠. 성실하게 자기를 준비해가는 일은 굉장히 중요하죠. 네네네. 자 목사님이 그래서 이제 부산에서 그 담임 목사님 청빙박 34살에 네. 그리고 나서 안산에 있는 광림교회
안산 관음교회를 거쳐서 지금 이제 선한 목자교회 담임까지 오셨는데 선한 목자교회 담임 그 청빙 있으실 때 그때가 벌써 한 15년쯤 됐나요? 그랬죠. 그때 그 선한 목자교회 사정이 아주 안 좋았어요. 곧 부도 위기 뭐 이런 얘기까지 있었거든요. 네. 어떻게 결정하셨어요? 선한 목자교회 왔을 때?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어려운 문제를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 당시. 네. 그런데 전임 목사님도 열심히 목회를 해보시려고 했지만 아마 어떤 한계에 부딪힌 것 같고 IMF 사태도 터지고 또 교회 건축하시던 회사가 부도가 나고 뭐 이런 일이 겹치게 되니까 총체적으로 그냥 교회가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교회가 굉장한 위기에 상황이 빠졌죠. 담임 목사님도 사임하시게 되고 한 1년 동안 담임 목사님 안 계신 상태에서 큰 예배당 건축하다가 중단된 상태에 빠졌고 그래서 이제 사회적으로 무리가 될 수 있는 건이 되어버렸어요. 그렇게 이제 사회에 드러날 바로 직전까지 간 상황에서 이제 제가 그 교회 담임자로 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저로서도 굉장히 막막한 상황이었죠. 그 결정이 쉬웠어요? 제가 부산에서 안산에 갈 때도 안산에서 선한 목자 교회로 올 때도 항상 원칙이 있었어요. 그 교회에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하는 것은 철저하게 지금 있는 교인들이 결정을 해줘야 된다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가기로 했습니다. 저는 갑니다. 뒤는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하는 것은 제가 그동안에 교인들에게 가르쳤던 것과 너무 달라요. 항상 주님의 뜻에 교회가 같이 분별해야 되고 주의 뜻이라면 철저히 순종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제자훈련 목회를 했는데 담임자 자신이 다른 교회를 부임해 가는 일은 전혀 분별도 없이 덜컥 가고 그건 교인들에게 굉장한 배신감일 것 같아요. 그리고 그동안 가르쳤던 전체가 다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부산에 있을 때도 안산광림교회에서 저를 청빙했을 때 교인들에게 결정하기 전에 알렸어요. 여러분들이 다 제가 그 교회로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별하면 저는 갑니다. 근데 그렇지 않으면 저는 못 갑니다. 그럼 그걸 어떻게 결정해요? 투표로 해요? 그래서 이제 교인들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그런 청빙이 왔다는 사실을 알리고 그리고 교인들이 처음에는 저 얼굴도 안 보려고 그러더라고요. 삐치셨어. 아니 그런데 그 기간은 정말 고통스러운 기간이더라고요. 근데 교인들도 처음에는 뭐 말도 안 된다고 그랬다가 기도하시는 분들이 한 분 두 분 거기 가시는 게 하나님 뜻인 것 같다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맨 마지막에 한 달여가 더 지나서 맨 마지막에 끝까지 반대하시던 장로님이 목사님 가시는 게 하나님 뜻인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안산도 갔고요. 안산에서 선한 목적에 올 때도 거의 비슷한 일이었어요. 어떤 지금 제가 섬기는 교회보다 더 큰 규모의 교회에서 저를 청빙하는 경우에는 저는 그걸 하나님의 뜻이라고 보기 어렵다. 제가 교인들에게 가르쳤던 게 그렇게 그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교회에서 저에게 청빙 의사가 올 때는 무조건 아니라고 그랬어요. 저는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다루셨던 것 중에 하나가 돌짝밭 사명 귀한 것을 알게 하셨어요. 항상 저는 옥토밭이면 좋겠다. 그게 복이라고 생각했어요. 탄탄하게. 목회자가 교회도 편안하고 교인들이 목회자를 사랑해주고 이런 목회가 꿈이죠. 그래서 항상 그게 목회자에게 주시는 복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의 눈이 열리고 나니까 그건 복이 아니고 그건 정말 저주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돌짝밭 간 일이 없는 종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겠어요? 옥토밭만 편안히 목회하러 왔는데 편안하게만 목회하다가 온 목사가 주님 앞에 어떻게 서겠냐. 그래서 그때 하나님 제가 돌짝밭 사명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하는 이 기도가 그냥 마음에서부터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그 점이 이제
이 교회 문제가 딱 왔을 때 근데 어려워도 너무 어렵던데요. 힘들고 어려워서 안 가겠다는 거냐. 처음에는 저 물론 저는 이 교회를 떠날 수 없습니다 했는데 그 청빙하러 오신 장로님들이 우세요. 교회 형편을 이야기하면서 막 너무 우시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힘들다고 안 가는 거냐 이런 질문이 이제 생기는 거예요. 네. 예, 예. 아, 더 좋은 큰 교회에서 오라고 하는 것은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제 마음에 두었지만 예. 어려운 교회에서 오라는데 이건 어떡하나. 그래서 돌짝밭 교인들에게 또 나눴죠. 네네. 이 교회가 지금 우리 교회 교세보다 반도 안 되고 지금 건축 중에 있는 규모는 상상이 안 될 정도로 어려운데 이게 부도 위기에 빠졌고 교회가 1년 동안 다 후임자를 정하는데 끝까지 목사님을 못 찾고 예. 이런 이제 총체적인 위기에 빠진 상황에서 제가 간다고 그러면 다 교인들이 하나가 됐다고 하니 이 교회로 제가 가야 되는 것이 하는 뜻인지 분별을 해달라고 했더니 처음에는 뭐 말도 안 되고 그 교회 가서 데모한다 그러고 뭐 정말 어려웠어요. 네, 근데 역시 조금씩 조금씩 지나면서 그 교회가 어려운 교회에 가신다는 것 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가보시기도 하고 형편도 들어보시기도 한 다음에 그래서 마지막 이제 송별 예배가 파송 예배가 됐어요. 우리 담임 목사를 선한 목자 교회로 파송합니다. 그런 파송 예배가 된 거죠. 그럼 선한 목자 교회 모 교회는 안산 광림 교회네요. 그 안산 광림 교회 성도분들도 그렇고 부산에 먼저 처음에 그 담임 목사로 계셨던 그 교회 성도분들도 그렇고 참 그분들 훌륭하시네요. 아니 근데 정말 훌륭하신 생각이에요. 정말 예. 선한 목자 교회 유기성 목사님과 내가 매일 기쁘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네네. 오늘 하루 갖고는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그럼요. 때문에 네. 목사님한테 반 허락을 받고 내일 이 시간에도 계속해서 간증을 듣고요. 네네. 내일은 특히 저기 우리 유기성 목사님 사모님도 같이 나오실 거거든요. 여러분 더 기대해 주시고 제가 오늘 질문에 이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 유기성 목사님 선한 목자 교회 그러면은 저는 제일 먼저 솔직히 생각나는 게 영성일기란 말이에요. 영성일기. 네. 목사님 이걸 어떻게 시작하셨어요? 지금 다른 교단에서도 이걸 하고 있어요. 외국에서도 하고 있고. 제가 어릴 때 네. 가장 힘들었던 일이 열심히 있는 교인들이 왜 교회 안에서 저렇게 다투실까였어요. 네, 네. 그때 정말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이 예수님을 안 믿으시나 저분들은. 근데 너무 열심히 믿으세요. 그런데 왜 저렇게 주님이 가장 기뻐하지 않을 일을 저렇게 하시나. 그때 네. 함께 교회 다녔던 저희 친구들 다 떠났어요. 그 교인들이 싸우는 과정에 어른들은 다 보면서. 떠났어요. 네. 저는 무기징역자니까 떠날 수가 없는 무기징역자니까 무기징역. 저는 어쩔 수 없이 남았지만 그게 너무 안타까웠는데 네. 제가 그때 왜 그런지에 대해서 깨달은 것이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모르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시지만 속죄주이시고 그리고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지만 예. 지금 나와 함께 계신 것은 모르시는 거예요. 모르시니까 그러신 거지. 그게 이제 제 목회의 하나님의 소명이 되었어요. 교인들에게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분명히 알게 하라. 그래서 제 목회의 가장 중요한 초점은 네. 성도들을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겁니다. 예. 장로님들과 회의할 때도 그 점이 문제가 돼요. 주님을 바라보면 할 수 없는 말이 회의 때 툭툭 나와요. 그러니 점점 회의도 어려워지기도 하고 네네네네. 그래서 주님을 계속 바라보자는 마음으로 네네. 나무 십자가를 가지고 이제 옆에 있는 장로님에게 돌려가면서 그 십자가 주신 장로님은 기도할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회의도 했고 그러면서도 또 분위기가 안 좋아지면 앞에 요만한 종 갖다 놓고 하여튼 누구든지 종 치면 1분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주여 다시 주님 바라보고 그렇게 회의를 이렇게 해보기도 하면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을 계속 바라봅시다. 예. 그게 이제 저희 목회였고 선한 목자 교회가 회복된 것도 사실 그거 하나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예.
제가 40대 중반에 선한 목자의 교회 갔는데 예배당 건축이 제일 큰 문제였어요. 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예배당 짓느라고 이 40대 가장 소중한 시절을 허비하고 싶지 않습니다. 예. 저는 예. 그냥 주 예수님만 바라보시라고 네. 교인들에게 외칠 겁니다. 네. 예배당 지어지는 것은 주님께서 해주세요. 네. 그렇게 했어요. 네. 빚 갚을 때도 부채 많지만 하나님 나 빚 갚느라고 네. 나의 가장 소중한 이 50대를 다 네, 보내고 네. 싶지 않습니다. 네, 네, 네. 그건 주님께 맡깁니다. 네. 그냥 저는 주님만 바라보고 네. 하루 훈련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아 성도들을 주님을 계속 바라보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좋을까? 예. 설교로는 안 되더라고. 설교 때는 다 은혜 받고 나갈 때 다 잊어버려요. 그리고 그 다음 설교 들을 때 또 생각나시니 어떻게 안 된다는데 어떻게 해요? 안 된다는데 주님 바라보고 싶어도 안 된다는데 아니 그래서 목사님 설교 잊어버리는 게 낫지 만약에 그거 기억하고 있으면 목사님들 설교 그거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그래서 네.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예. 매일매일 내가 얼만큼 주님을 바라보았는지를 점검할 수 있는 일기를 매일 쓰도록 하는 일에 대해서 지혜를 주셨어요. 네. 그리고 그것을 혼자서만 하면 또 혼자서 조용히 시작하고 혼자 조용히 끝내니까 돌려봐요. 네, 같이 그룹을 지어서 함께 일기를 쓰도록. 네. 그래서 앱을 만들고 인터넷에 앱을 만들고 일기를 인터넷에 올리는 형태로 서로 공유하는 일기를 쓰게 했죠. 그게 이제 이름에서 영성일기가 되고 네. 지금은 이제 예수님과 동행일기가 되었는데 주님을 계속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하는 교인들을 훈련하여 세우려고 예. 하나님께서 주셨던 아이디어예요. 우선 오늘 감사드리고요. 네. 시간이 없는 관계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고 네. 내일 사모님하고 다시 또 좀 모실게요. 예.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목자로서 기쁠 때도 있고 또 안타까울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그렇을 거 아니에요. 저에게 잘해주는 교인이면 제가 기쁘고 기도할 때 네. 나온 외마디 기도가 나는 죽었습니다. 편안히 목회하다 그렇죠? 왔는데 편안하게만 목회하다가 온 목사가 네. 주님 앞에 어떻게 서겠냐고요. 그래서 아. 그래요. 그때 하나님 제가 돌짝바 사명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네. 인사 나누겠습니다. 두 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목사님이 이틀째고 네. 사모님 오늘 처음 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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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사님이 든든하세요? 사모님이 든든하세요? 제가 훨씬 더 든든하죠. 든든하시죠? 네. 어제 목사님 처음 인사드렸을 때 그 표정이 아니신데 네. 그래요. 편안해 보이세요. 네. 오늘은 더 편안해 네. 보이시는데. 네. 근데 두 분이 자주 외출하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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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모님 어떠세요? 자주 다니시는 편이에요? 아니면 거의 뭐 같이 다닐 일이 많죠. 그래요? 네, 네. 그게 좋죠? 네, 좋죠. 네. 아까도 우리 저 최성규 집사님께서 이제 사담으로 얘기를 네. 하셨는데 목사님의 그 사역이 일이라면 네. 사모님이 하시는 사역은 삼이다 할 정도로 사모님이 하시는 일들이 많으시잖아요. 아이고 많다면 많고요. 네. 또 가만히 생각해 보면 또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고 그러네요. 그래요? 근데 네. 두 분이 목사님. 어디서 만나셨어요? 결혼? 제가 전도사 때 네. 심호하던 교회에서 만났습니다. 교회가 어디요? 종교교회라고요. 네네. 정부종합청사 바로 뒤에 있는 광화문? 우리 네네. 감리교 모체교회죠. 네네. 네네. 그 교회에서 제가 전도사로 1년 동안 제가 심호했었는데 네. 그때 고등부 교사였어요. 네. 네. 전도사님? 고등부 교사 교사님 저는 청년부 전도사였고 네, 청년부 네, 네. 그러면 이렇게 알고 지내던 사이 그렇죠. 얼굴은 알고 네, 있는 네, 관계였죠. 네. 사모님께서도 그 이렇게 지켜보시면서 사모의 길이라는 게 쉽지 않다는 건 아셨을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럼 전도사님을 만나게 되면 이제 사모의 길을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냥 쉽게 이렇게 결정을 하시게 되시던가요? 아니요. 아니에요? 네, 네 저는
저희 아버지 또 할아버지 다 목회하셔서 아, 제가 그래요? 네, 비슷한 그런 백그라운드를 갖고 있거든요. 그러네요. 네. 3대째? 네. 목사님, 목사님, 목사님. 네. 네. 그래서 저는 뭐 다른 여러 직업의 남자를 만날 수 있지만 절대 목사 안에는 안 한다. 아, 이런 고등부 생각. 교사는 할지언정. 그러면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네. 이유는 좀 자유롭고 싶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생각이 있는데 하나님이 저를 다루셨어요. 그래서 이제 아 목사 섬은 절대 안 해. 이런 절대를 내가 붙이는 게 하나님 앞에서 할 태도가 아니라는 걸로 한번 마음을 꺾어주시고 네, 네. 절대가 빠지고 네, 네. 네. 그다음에 이제 어떤 전도사보다 그 앞에 나오는 이름이 나와 그 사람이 만날 관계라는 것도 알게 하시고 이런 예. 저의 생각의 변화를 하늘 먼저 주시고 만날 기회를 주셨죠. 네. 그런데 이제 만나고 나서 뭐 한 달쯤 데이트를 했나 그랬더니 네. 그때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을 오래 만나고 그런다고 해서 더 많이 아는 거 아니니까 예. 그 나랑 결혼할지 아닐지 결혼이란 단어는 안 썼지만 하여튼 그 태도를 결정하고 우리 만나자. 계속 갈지 안 갈지. 갈지 안 갈지를. 한 달을 뭐 매일 만나신 건 아니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목사님 그러니까. 성격이 급하시네. 목사님께서 안 그러신 것 같은데. 많이 마음에 드셨나 보다. 그러기보다는 네. 어려운 길을 누구에게 같이 하자는 게 네. 마음으로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에게. 그래서요. 결정하고 근데 제가 기도 네네 바로 뜬 대답을 못했죠. 네네 그때 제가 이렇게 편지로 답장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나는 아직도 수요예배 가는 것보다 음악회 가는 게 훨씬 좋은 사람이고 그렇지만 솔직하네. 이런 나도 괜찮다고 하면 좋겠다. 그리고 하나님이 제가 뭐 기도 생활을 제대로 할 때 아닌데 너무나 꿈에 분명하게 말씀을 주시고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았죠. 예. 네. 근데 사모님 종교교회는 왜 계셨어요? 저희 아버지가 지금 담임 목사님의 몇 번째 전에 담임이셨어요. 그 교회? 교회. 종교교회? 예. 그래서 아, 네.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지만 저희 가족은 뭐 거기 다 계속 나오고 있었으니까 네. 고3 때 돌아가셨는데 네. 그때 이후로 이제 와서 만나게 된 거예요. 네. 그러면 저기 아버님 돌아가시고 만나셨네요. 그렇죠. 네. 네. 우리 사모님 성함이 네. 박리부가 사모님이세요. 네. 리부가. 성경에 나온 그 리부가에서 이름을 따오신 네. 거예요. 이삭이에요. 저희 할아버지가 식구들 다 이름을 지어 주셨는데 네. 뭐 다른 동생이나 이렇게 사촌들은 다 돌림자를 쓰는데 저만 네. 리부가라고 하셨어요. 오. 그래서 할아버지가. 어렸을 때 마음으로는 너무 싫죠. 남들이 네. 학교 가서 이렇게 선생님 출석부 부르면 박부리가 뭐 이런 뭐 이런 식. 그러니까 너무 부끄럽기도 하고. 리부가가 부리가? 아. 리부가라는 이름이 요즘처럼 이렇게 다양한 이름이 있던 시대가 아니니까 두 글자 아니면 네. 그런데 지금 생각하면 하나님이 저를 이 길로 부르시는 주시는 이름이 아닌가. 그 결혼 승낙 받고 어떠셨어요? 한편으로는 정말 기쁘죠. 네. 네, 결혼을 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 간절했는데 네. 근데 또 한편으로는 과연 이 목회자의 아내의 길 저는 어머님이 일찍 돌아가시고 또 이 사람은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네. 저 자신은 그냥 나 하나 팔자니까 이런 마음 가지고 목사의 길을 가겠지만 이제는 나에게 아내가 생기게 되면 네. 이걸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도 또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엄청난 책임감도 갖게 됐죠. 네. 그냥 결혼한다고 하는 기쁨은 굉장히 컸지만 네. 또 한편으로는 이제 진짜 만만치 않은 길을 간다 이런 생각도 했죠. 전도사 시절에 그런 거 결혼하신 거예요? 네. 네. 그럼 뭐가 있어야지 살림을 하죠? 어떻게 사셨어요 처음에? 어머님 돌아가셨으니까 아버님 모시고 살림해야 했죠. 그래서 처음은 아버님 모시고 이 사람이 집안 살림 다 하고 네. 저희 동생들 다 거두고 이렇게 살았어요. 네. 아. 그리고 이제 아버님 이제 좋은 새어머니 모시고 이제 저희들이 비로소 이제 목회를 독립을 해서 나가게 됐죠. 네. 예. 그러셨군요. 그러면 이제 우리 목사님의 목회를 이제 옆에서 도우셨잖아요. 같이 목사님이 느끼시기에 사모님의 역할 얼마나 크시던가요? 하나님의 계획은 참 정확하신 것 같아요. 예, 예. 제가 목회를 해 나갈 때
그 목회의 길이 얼마나 시련도 많고 또 유혹도 있고 또 불안정한가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시고 정확하게 배필을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목회 자체가 안정도 되고 또 흔들림도 없고 또 아주 견고하게 이렇게 세워지게 해주신 것 같아요. 그건 이제 목회 자체를 위해서 그런 것이고 개인적으로도 이 사람이 저와 함께 있음으로 인해서 정말 다른 것들은 이제 다 가지치기가 된 거죠. 명확하게 하나님이 저에게 필요한 모든 기쁨을 가정 안에서 주시고 그리고 주의 일에 온전히 올인할 수 있게 해주신 거니까요. 예, 예. 그 박리부가 사모님, 그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3, 4대째 내려오는 그 목회자집 딸이었고 또 목사님한테 시집가서 사모의 삶을 살고 있는데 주 안에서 그냥 팍 예수님한테 포도나무에 붙어만 있는 삶이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근데 우리한테 분명히 광야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첫 번째 광야는 언제라고 얘기하고 싶으세요? 첫 번째 광야는요, 제가 목사의 아내가 되기 전인 것 같아요. 예. 저희 아버지가 아까 말씀하신 종교교회 담임이셨다가 제가 고3 때 예비고사를 앞둔 한 두 달 전에 갑자기 간암 진단받고 돌아가셨거든요. 그때 갑자기 큰 교회 담임 목사의 딸에서 저는 생계가 막막한 과부의 딸이 된 거죠. 그러네. 그렇게까지? 네, 그렇죠. 아무리 큰 교회 담임이지만 뭐 지금과 같이 무슨 연금이나 보험이 있는 시대도 아니고 그럴 시대니까 갑자기 막막해졌어요. 대학 입시 앞두고? 네, 그래서 나는 대학을 가야 되나 뭐 공장을 가서 동생들을 형제는? 제가 맞이고 동생이 셋인데 막내가 그때 이제 늦둥이 아들이어서 초등학교 1학년 이런 상황이니까 공장까지 네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하임의 계획은 정말 우리를 만나와 매치라기로 친히 공급하시고 성경의 고아와 과부의 아버지라는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시는 그런 아주 복된 기회였는데 그 당시는 제가 믿음이 없으니까 하임의 은혜로 문제를 해석하기보다는 왜 이런 시련을 주시나 그렇죠. 그리고 매일매일 뭔가를 하나님께 구해야 된다는 삶이 너무 비참하게도 느껴지고 어렵게도 근데 어머니가 정말 기도 많이 하시고 기도로 저희를 길러주셨고 어려운 형편에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쭉 사셔서 하임이 저희 사남매를 다 공부시켜주시고 뭐 세상적으로도 부럽지 않은 공부를 하게 해주시고 또 다 잘 살게 해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라고 지금은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그때 갑자기 아버님이 이제 그렇게 고3 때 대학 입시를 앞두고 이제 천국 가셨잖아요. 네. 그럼 아직 내 믿음이 서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생각, 뭐냐면 죽음의 공포. 네. 뭐 이런 것 좀 느끼셨어요? 아 물론 그렇죠. 남편이 목사가 이제 되시니까. 우리 남편도 그렇다면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아, 그게 이제 뭐 결혼하면 보통들 본인이 갖고 있던 내재적인 문제가 드러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뭐 학생 때는 잘 몰랐는데 딱 결혼을 하니까 우리 남편도 갑자기 죽으면 나는 갑자기 이제 생활이 다 달라질 거야 하는 두려움이 제 안에 죽음에 대한 공포로 나오죠. 아버님이 갑자기 가셨듯이? 네, 그래서 뭐 남편이 조금이라도 열심히 일하면 그렇게 열심히 하다 과로해서 우리 아버지처럼 일찍 죽으면 어떡하냐 뭐 이래서 못하게 하고 그렇다고 또 나 좀 피곤해서 쉬어야 돼 그러면 이렇게 불충한 종으로 살다가 하임이 매를 때리시면 이러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어쩌라고 그러니까 밀었다 당겼다 밀었다 당겼다 그게 내 안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 힘드셨지 남편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나중에 알게 됐어요. 아니 그 연애 때 밀담을 하는데 맞아요. 결혼을 해서 목회하시는데 목사님 그때 좀 힘드셨어요? 기억나세요? 물론 뭐 그 일 자체가 아무렇지도 않을 수는 없죠. 그런데 이 사람의 형편을 알고 또 저도 비슷한 일을 겪었고 그러니까 마음을 어떻게 딱 추스르기가 쉽지 않은 상황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리고 결혼할 때 하나님이 주셨던 마음 중에 하나가 그 쉽지 않은 아버님 돌아가시고 또 가정 살림 거의 책임지다시피 애쓰면서 그렇게 쭉 생활을 했던 것에 대한 하나님의 위로의 통로가 돼야 된다 그런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뭐 힘들어하는 거 쉽지 않아 하는 마음 충분히 받을 수가 있었어요. 네. 결혼할 때 그 상황을 이미 알고 네. 결혼을 했기 때문에. 예. 두 번째 광야도 있었어요? 두 번째? 뭐 살다 보면 네. 광야라는 거가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지나가는 게 아니고 네. 뭐 거의 다 지나보면 매일이 광야였던 것 같고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돌아보면 네. 또 광야는 없었던 것 같고 네. 이렇게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사모님 매일매일이 네. 사실은 무거운 짐이에요, 우리가. 그런데 네. 이제 인생이. 저를 바꾼 계기라고 그러면 아마 네. 그 광야의 의미가 있겠죠. 그런데 네. 이제 생각나는 게 제가 이제 그런 죽음에 대한 공포를 갖고 있으니까 네. 2000년인가 제가 암 진단을 받았어요. 지금은 뭐 갑상선 암 별거 아니라 그러는데 네. 벌써 이제 20년 가까운 전이기도 했고 네. 진단 결과가 다 이렇게 임파선에 전이 됐다는 얘기를 의사가 전이까지? 하니까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의사로부터 암입니다 얘기를 들을 때 올게 왔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하임이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죽음의 문제를 주님 앞에 맡겼다고 하지만 예, 예. 실제인지를 하나님이 보시는 계기가 내한테 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때는 젊었잖아요. 그렇죠. 40대였죠. 네. 그러면 자녀는? 뭐 자녀가 고등학생 그리고 이제 10년 터울로 딸이 둘인데 막내는 아이고. 초등학교에 아이고. 있었죠. 이제 그런 아이들이 있는데 올 것이 왔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네. 그러니까 올 것이 왔다가 하임이 그 문제를 제가 회피하지 않도록 하는 기회를 주셨다고 할까? 예. 그럼 뭐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네네. 네. 그럼 그 광야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셨어요? 광야라고 하기도 어려운 게 막 이렇게 다 전이 됐다고 이렇게 검사 결과도 그렇고 뭐 실제로 이렇게 바이옵시한 것도 그랬는데 수술해 보니까 정말 네. 하나만 그렇고 나머지는 다 괜찮고 전이 안 됐고 그래서 이제 수술로 간다 끝났어요. 네네. 그래서 평생 약을 먹기는 하지만 뭐 갑상선도 제거되고 부갑상선도 두 개는 딸려 나오고 이랬으니까 하지만 예. 하임이 간단하게 다루셨죠. 지금 생각해 보면 잘라내서 죽는 기관들도 많은데 잘라내고도 약으로 유지될 수 있는 것 자체가 너무 은혜였다. 근데 그때 죽음의 문제를 저는 건너간 것 같아요. 네. 이게 뭐 간증집도 있고 뭐 이러지 막 읽게 되잖아요. 네네. 아프니까. 그런데 하임이 나를 꼭 살려주실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고민도 됐었고요. 네. 또 하나님 앞에 살려주실 거야 하고 막 기도했다가도 갑자기 죽음의 공포가 달려오면 그건 또 어찌할 수가 없어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두려운 일이 생겨서 사람이 두려운 게 아니고 예. 이건 정말 마귀가 우리에게 심어주는 마음이구나. 그래서 제가 그때 하나님께 더 이상 살려달라. 살고 죽는 문제를 제가 염려하고 살지 않겠습니다.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예. 근데 죽음의 문제를 가지고 사단이 저를 다루다가 죽음을 주님께 토스하고 나니까 네. 그 다음에는 말할 수 없는 평안으로 네. 제게 오게 됐어요. 그래서 네. 하임에 주신 은혜라고 지금도 고백하게 되죠. 그래서 사람들은 저를 보면 되게 담대한 줄 아는데 네네. 실제로는 안 그렇거든요. 안 그랬어요? 네, 이제 그런 걸 넘어가는 과정을 주님 주셨죠. 아이고 우리 목사님 얼마나 네. 힘드셨을까 그때. 네. 아니 근데 목사님도 어머님께서 이제 일찍 돌아가셔서 사모님이 안 계신 상태에서 목회를 하는 아버지를 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뭐 만약의 경우를 또 생각을 또 안 하실 수도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사모님이 암 판정을 받았을 때는 어떠셨어요? 제가 부흥회 하던 중이었어요. 네. 저녁 집회 앞두고 전화가 왔더라고요. 네. 여보는 암이래요. 건강진단 결과 보러 가서. 뭐 아무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우리가 네. 다 건강하니까. 네네. 근데 암 진단이 났다는 거예요. 저녁 집회가 이제 바로 눈앞인데 네. 설교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렇죠. 네. 이때는 아내 옆에 제가 있다고 그래서 뭐 해결될 길은 없지만 그렇죠. 왜 안 가 있어 줘야 할 것 네. 같은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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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내가 오늘 저녁에 이렇게 여기서 설교를 어떻게 하나 이런 마음도 들고요. 네, 네.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하게 됐죠. 근데 제가 이 제 아내의 암 수술을 이렇게 지나면서 받았던 여러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있었으면 좀 이야기를 하지 이런 이제 야단 아닌 야단을 많이 맞았어요. 그 다음에 예. 근데 제가 그 과정을 거치면서
아, 하나님이 나를 굉장히 많이 변화시키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제가 장애인이 될 그런 상황에 처해졌을 때는 제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참 비참할 정도로 사람 찾고 아버지 찾고 뭐 그랬었거든요. 예, 예. 그런데 이 사람이 암 진단 받는 것은 비교할 수 없이 사실 심각한 문제 네. 상황인데 한 30분 정도 기도하고 답을 주셨어요. 예. 너 죽었다고 그러면서 뭘 죽는 게 그렇게 두렵냐. 그리고 오늘 저녁 집회 너 설교할 수 없다고 그러는데 오늘 저녁 집회에 온 사람들이 결국 그런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실 수 있을까. 이런 갈급함으로 오는 건데 네. 너가 지금 너가 그런 상황이 됐다고 그래서 설교할 수 없다고 그랬다면 너 지금까지 했던 모든 설교가 다 의미가 없는 거다. 예, 예. 그러고 보니까 내가 성도들 앞에 이렇게 서는 것이 뭘 네. 의미하는지도 명확해졌고요. 네. 이미 죽었다고 하나님께 고백했는데 예. 이제 뭘 죽는 게 두려운가 네.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래서 너무 분명하게 답을 얻었어요. 그래서 그 뒤에 아, 그 처음에 장애인 될 때와 제 아내 암 수술 받는 과정에서 내 믿음이 엄청나게 달라졌구나. 예, 예. 그래서 네. 다른 분들이 느끼기에는 왜 당황해. 이야기도 안 했냐 그랬지만 네. 사실 이야기하고 말 것도 없었어요. 네. 제 마음에 내적으로 이미 하나님이 이 문제를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네. 답이 왔기 때문이죠. 그 군목 시절에 목사님 어제 말씀하셨지만 다리 부러져갖고 장애인 될 네. 뻔한 사건이 먼저겠네요. 네, 그렇죠. 하시면 되죠. 20대니까요. 예, 예. 그때는 어떠셨어요? 그때 결혼하시고 그때 자녀가 네. 있었나요? 네, 그때 아기 막 낳고 군대를 갔는데 이제 그렇게 해서 군목으로? 네, 훈련 받다 다리 다쳐서 태교 조치돼서 돌아왔거든요. 네네. 그게 84년도인데 그때 어떠셨어요? 장애인 될 뻔했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때 그 상황은 군대가 연락이 되는 상황이 아니니까 다쳤다는 걸 나중에 들었지만 뭐 장애인이 될 뻔했는지 어쨌는지도 사실은 몰랐던 네. 상황이었죠. 그런데 이제 태교 조치돼서 돌아오니까 장애인과 다름없이 목발을 짚고 살고 있고 네. 그리고 뭐 어디 갈 데도 없고 받아주는 교회도 없고 이러니까 그래서 이제 부모님 댁에 다시 얹혀서 사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해에 다시 가서 이제 몸이 성치 않으니까 예. 신체 검사만 받고 돌아올 거야 그랬는데 그 다음에 갑자기 행방불명이 된 거예요. 이제 바로 그 자리에서 그냥 입대가 됐대요. 군종 장교는 그렇게 뭐 일반 장교처럼 훈련을 많이 받지 않는다고 입대가 됐다는데 그때 저는 한 일주일 정도 어떻게 됐는지 연락을 못 받은 거예요.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런데 세상에 그때 제가 제 믿음의 실체를 본 거죠. 네, 남편은 소식도 없죠. 네, 살았는지 네. 죽었는지 알 수도 없죠. 나는 애하고 덩그마니 부목사로 있던 교회에 남았는데 네. 뭐 기도도 잘 안 되고요. 불안하고요. 84년에 한 해 전에 남편 회심해서 남편 인생이 다 바뀌었다 그랬는데 나에게 그래서 그때 알았어요. 남편의 회심이 저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였어요. 나의 회심이 중요하지. 네,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어머니의 기도로 아버지 어머니의 아버지 돌아가신 어머니의 기도를 얹혀 살다가 남편의 기도에 얹혀 살 그건 정말 얹혀 사는 거예요. 네. 근데 하나님이 이제 나를 독대하시는 시간이 왔구나. 네. 그래서 그때 나의 믿음의 그 비참한 실상을 보는 그 절망 네. 그것이 저를 하나님이 바꿔 주셔서 네 그래서 그때 하나님을 만났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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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부모님 신앙. 네. 얹혀있던 나 네. 남편의 신앙 얹혀있던 나 네.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1대1로 독대할 예. 때구나. 네. 아 가슴 확 찔리네요. 할렐루야. 자 그런 과정을 통해서 사모님 네. 이렇게 일반 성도들 대할 때라든가 네. 교회에서 이제 사모님의 역할을 할 때 이렇게 내 삶의 변화가 분명히 있죠. 네 그렇죠. 목사 아내 안 한다든 것들이 내 힘으로 뭘 하는 걸 아니까 예. 남을 섬겨야 되고 잘해야 되는 거가 제게 너무 부담이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하나님이 하루아침에 다 바꾸신 건 아니지만 네네. 제 안에 분명해진 것이 그토록 원하는 나의 그 자유 예. 사모 안 하고 싶었던 그것이 내가 사모가 됐기 때문에 부자야 한 거가 아니고 예. 말씀에 그렇잖아요. 너희가 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 내가 진리 안으로 들어갈 때 누리는 그 자유가 있는 거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남편하고 저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 어려운 교회에서 자랐기 때문에
이게 진짜일까? 이미 믿음은 진짜일까? 가짜 아닐까? 이런 화두가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제 안에 성도들을 대할 때 그들에게 내 모습 그대로가 한 주님을 드러낼 수 있는 그 진실함을 스스로에게도 예. 원했고 교인들을 위해서도 원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 믿음의 변화를 주신 너무나 놀라운 기회들이었죠. 사실은 네. 사모가 되는 게. 네. 그 어제 방송이 되고 네. 우리 저 선한 목적의 유규성 목사님이 이제 시작한 영성일기 네, 우리 영성일기. 얘기를 시간이 없어서 많이 못 나눴잖아요. 네. 그래서 어제 방송 이후로 많은 분들이 영성일기에 대해서 좀 더 듣고 싶어 한다 그래서 네, 네. 목사님 영성일기에 대해서 좀 더 여쭤볼게요. 어제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영성일기라는 게 뭐죠? 교인들이 저에게 물어요. 목사님 예. 왜 우리에게 이렇게 영성일기를 쓰게 하시나요? 네. 가계부 쓰기도 바쁜데. 네. 제가 교우들에게 드리고 싶은 대답이 있다면 네.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님과 늘 함께 동행했고 네. 초대교회에도 주님이 항상 함께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는데 네. 지금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주님과 그렇게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는가. 네. 그래서 주님과 우리가 날마다 동행하는 것을 매일 기록해가면서 훈련도 받고 예. 또 실제로 그 눈이 뜨이도록 하자고 쓰기 시작한 것이 영성일기입니다. 그런데 네. 영성일기 그럼 말 그대로 우리 일기 그러면은 그 뭐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잠잘 때까지 있었던 일들을 쭉 기록하고 특히 무슨 그날의 핵심 사건 사고라든가 사건, 사고. 예. 뭐 이런 걸 중점적으로 써내려가 전에 그 방법은 마찬가지입니까? 사모님 말씀하실래 어떻게? 목사님이 하실래? 네. 네. 그 영성일기가 가지고 있는 초점은요. 네. 매일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았고 뭘 먹었고 누구와 만났고 무슨 일이 있었고를 쓰는 게 아니고 초점은 내가 얼마나 매 순간에 주님을 바라보았는가.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일이고 놀라운 사건이거든요. 그런데 어처구니 없이 늘 주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예, 예, 예. 그걸 정상적으로 우리가 바로 잡는 것이 신앙생활의 기본을 바로 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디테일하게 어떤 일에 대해서 기록하는 것이 그러니까 나누기에 적합지 않은 부분일 경우에는 그건 그런 일, 오늘 어떤 어려운 순간이 있었다는 정도로 대도 충분해요. 네, 네. 영성일기는 서로 나누어서 서로 점검해 주자고 하는 뜻도 있으니까요. 혼자서 쓰는 게 아니라 그럼 같이 씁니다. 아. 그래서 그렇게 써도 되고요. 그 대신에 내가 그때 얼마나 주님을 바라보았는가 하는 것을 체크해서 그 다음 날은 주님을 더 분명하게 바라보는 삶을 살도록 하자고 하는 뜻인 거죠. 근데 이 영성일기가 있잖아요. 그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 곳곳에 이제 퍼지기 시작했어요. 와, 벌써 몇 해 됐어요. 예. 목사님 이게 중국? 중국에서 이게 시작했어요? 몇 해 전부터? 네. 그 저는 처음에 영성일기를 이렇게 쓰기 시작하는 일을 할 때는 저 자신의 성향하고 너무 안 맞은 일이었어요. 왜요? 제가 우리 목회자들과 함께 리더십 테스트를 하면서 이제 각자의 개인 성품 조사를 했는데 제 성품은 남에게 간섭받기도 싫은 성품, 남에게 간섭하기도 싫은 성품이래요. 목사님이 되시면 안 되는 거 같아요. 그래서 완전히 목사 되면 안 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산속에 들어가. 그러니까 그런데 목사가 됐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사실. 그러니까 교우들과 함께 하는 것, 또 교인들에게 뭘 또 하라고 하는 것, 모든 게 사실 저에게는 다 스트레스예요. 누구와 만나려면 정말 심호흡 한번 하고 그리고 이제 만나야 되는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십자가의 복음 앞에서 확 바뀐 거예요. 그런 내 천례적인 성품이 아니고 주님으로 살 수 있게 된 것이 제 목회에게서는 구원과도 같았어요.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고 이제는 예수님과 이렇게 동행하는 삶에 대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라. 다른 사람을 적극적으로 그렇게 살도록 만들라고 하시니 이건 정말 저에게는 멘붕 같은 상태예요. 저희는 아이디어도 없고 에너지도 없고 무슨 전략도 없거든요. 아니 그렇게 생활했다면 아이디어가 이렇게 샘솟을 텐데
전혀 그런 삶을 안 살았는데 갑자기 이걸 어떻게 하나 막막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 이거 시작할 때는 내가 과연 이게 감당할 수 있을까? 예. 주님의 마음인 건 알겠는데 그래서 한 7년 동안을 참 조심스럽게 접근했어요. 예. 근데 하나님의 역사는 제 생각과 너무 다르게 예. 아직까지 우리나라에 있는 교회도 예수 동행운동 주님과 함께 매일 일기를 써가면서 주님과 동행하자는 일도 아직 자리를 못 잡고 다 소개가 된 것도 아닌데 그렇죠. 중국 목사님들이 찾아오셨어요. 중국 목사님들이요? 네, 대만에 또 중국에 목사님들이 오셔서 거기도 교회 문제 때문에 교회 목회자들의 리더십에서 굉장한 고민이 있어요. 대만 교회도 그렇고 네네. 지금 중국 본토의 네. 중국 교회도 그렇고 삼자교회 네, 너무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하니까 중국 교회는 더 당황스러운 게 한국 교회처럼 요 정도 한국 교회도 유럽이나 미국을 비하면 워낙 기독교 역사가 짧은데 변화는 엄청났는데 네. 중국은 우리 한국보다 더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어요. 그런데 교회 성장에 대한 열망들을 목회자들이 가지고 있지만 그 위기를 한국이 지금 겪고 있는 것을 보니까 이 일도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러다가 주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것에 대한 훈련이 있다는 것을 알고 아이고. 오신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를 좀 도와달라는 겁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이게 따라가기가 힘들 정도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들과 함께 세미나도 하고 소개도 하면서 엄청난 마음의 갈망들이 생기게 되고 예.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여력이 없는데도 그 교재를 다 중국어로 번역할 수 있는 헌금이 들어오고 네. 그래서 또 번역 작업이 이루어져서 지금 중국어, 일본어, 영어로 그 제자훈련 교재나 영성의 교재가 다 번역이 되고 네. 또 그 앱도 각 언어로 다 네. 앱도 만들어지고 스마트폰 이렇게 네. 앱으로 네. 그렇게 진행이 돼요. 그래서 스마트폰도 하나님이 어느 교수님이 아이디어를 주셨는데 네. 요즘 현대인들은 항상 바라보는 게 예수님이 아니고 스마트폰이라는 거예요. 그 안에 그 안에 넣는 거죠. 그 스마트폰 속에 네. 네. 영생일기 앱을 넣어주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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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얼마나 자기가 일기를 쓰기에도 도움이 되고 편하죠. 다른 분들의 일기를 서로 댓글 달아주는 데 도움이 되겠나. 그래서 그러네. 아 하나님이 주신 지혜구나 해서 만들었죠. 네. 이건 정말 신의 한 수였어요. 그래서 영성일기가 이렇게 보급되는데 네. 엄청난 효과가 됐죠. 네. 야, 그 앱으로 야. 들어가서 만들면 되는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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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뭐라고 네. 쳐요? 영성일기라고 검색해 보면 하나가 나옵니다. 네. 네. 영성일기 치면 네. 그 앱, 앱 네. 다운받고 네. 할 수가 있어요. 네. 교회에서 저기 중부기도 팀 직접 사모님이 이끄신다고요? 언제 합니까? 중부기도 팀. 가장 중요하면서도 가장 안전한 사역이 기도죠. 네.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된 거가 이제 중보기도인데 화요? 네, 화요일에 제가 이제 전체 중보기도자들이 모이는 기도회는 제가 하고요. 나머지는 다 이제 뭐 교육자들이나 평신도들이 하죠. 네. 네. 그래요.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그 대형 교회나 아니면 지금 우리 한국 교회들이 거의 좀 침체돼 있고 좀 힘든 상황이잖아요. 한국 교회 분위기를 좀 하나님의 방법으로 바뀌기 위해서는 바꾸기 위해서는 뭐가 제일 필요할까요? 뭐 진단하기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네네네. 제가 보기에는 목회자들도 성도들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것을 너무 그냥 지식으로 교리로만 알고 그것이 실제가 될 거라는 것에 대한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네네.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두 가지를 뚜렷하게 이야기하는데 네. 하나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 또 하나는 그 예수님이 지금 우리 안에 오셨다는 사실 그런데 예, 예.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나 한국 교회가 분명해요. 그런데 예. 네.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가 안 될 정도로 무심해요. 예.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막 싸워요. 목사님들끼리도 싸워요. 도대체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면 있을 수도 없는 일들이에요. 네네. 그리고 목회자들과 교인들이 총체적으로 네. 다 은밀한 죄에 그렇게 다 무너져 있어요. 예. 마음이. 예. 이 역시 네.
주님의 나와 함께 계시다면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네, 네. 그러니까 한국 교회를 위해서 지금 무엇이 정말 필요한가? 예. 예수 동행 운동이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을 정말 믿고 예. 확신하게 되고 느끼고 네. 그리고 거기서부터 말과 모든 행동을 주님의 네. 다스림을 받는 일이 기본으로 되기 시작해야 돼요. 네, 이건 네. 사실 예수 믿을 때 된 거여야 네, 되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교회가 해야 되는 일들 또 교회가 어떤 모습을 갖춰야 되는 모든 예. 게 사실 거기서 다 나옵니다. 네. 그 점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아주 강하게 예. 아까도 표현한 것처럼 저의 성향하고는 너무 안 맞는데 예. 예수 동행 운동을 강하게 시작하게 네. 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는 꼼짝없이 아 하나님이 이 길로 나를 몰고 가시는구나 하는 네. 것을 알겠어요. 그래서 네. 그 일을 이제 적극적으로 시작을 했는데 굉장히 반응이 뜨거워요. 네. 네. 청년들 안에도 예수님과 동행하겠다고 하는 이들, 신학생들 네. 가운데도 그렇고 남자 성도들의 그룹 안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하나님이 한국교회를 정말 여전히 사랑하시는구나. 네. 네.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진짜 누리지 못했던 예수님과 실제적으로 동행하는 삶에 대해서 예. 하나님이 이제는 문을 여시는구나 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네. 저는 한동안 예수 믿어도 사람은 안 바뀐다는 말을 진리로 알았어요. 네, 네. 많은 목회 선배 목회자들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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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또 신학교 교수님들이 네, 네, 네. 안 바뀌어. 그냥 성질대로 믿는 거야. 아. 예수 믿어도 다 성질대로 믿는 거야. 아, 그랬어요. 네. 그래서 성질대로 쓰셔도 아, 이러죠. 예수 믿어도 어쩔 수 없는 거구나라고 했어요. 네, 네. 그런데 성도들에게 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삶에 대해 도전하고 그것을 예. 매일 쓰니까. 체크하도록 해보니까 바뀌는 거예요. 1,000번 이상 영성일기를 쓴 분들만 한번 모아봤어요. 예. 87명이더라고요. 네. 그분들을 모았어요. 네. 모았던 이유는 영성일기 쓰고 예. 무슨 변화가 있었습니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그 영성일기를 쓰면서 무슨 성령 체험을 특별히 한 것도 아니고 네. 교회에서 무슨 특별한 훈련을 지켜드린 것도 아니고 그냥 똑같이 사는 거예요. 네. 그 단 하나 마치 저녁에 씻고 자듯이 그냥 오늘 하루 주님과 동행했던 것을 점검하고 네. 살았던 것뿐입니다. 네, 네. 그런데 이 건축업 하시는 분들이 그 이 다 이제 인테리어 끝나고 속은 뭐 누구도 보는 사람 없으니까 예, 예. 철근을 몇 가닥 넣었는지 몇 미를 넣었는지 뭐 그 속일 수도 있죠. 그렇죠. 그렇게 살았던 분이 이제는 주님이 모든 공정 과정 하나하나를 그렇죠. 점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서 했더니 이 불경기에 어쩌면 그렇게 공사해달라고 줄을 서 있는지 뭐 이런 간증들이 예. 나오는 거예요. 네. 도대체 이런 일들이 전에 내게 있었나? 예. 내 목회 현장에 교인들의 삶을 변화시켜 드리고 싶지만 네, 예. 그냥 주일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돌아가는 일만 반복했었는데 예. 완전히 변화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아 크게 무슨 뭐 극적인 사건 없어도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에 대해서 진짜 믿게 되면 사람은 다 바뀌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아니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간증집이 돼버렸네요. 그렇죠. 그거 몸 간증집이에요. 네, 아니 네, 제가 그렇지. 아는 제 동료 저기 저 뭐 후배들 뭐라고 거기 선한목자교회 출석하는 성도들이 있는데 영성교회 저 영성일기 쓴다 얼마나 저한테 자랑하는데 아, 막 이렇게 들이대 나 앞에 나 일기 쓴다 뭐 책도 이러면서 책도 냈어. 그 후배는 책도 아 그래요. 뭐 수다쟁이 예수님 해갖고 막 들이대. 예. 네. 제 후배예요. 아하. 네. 자 우리 저 목사님 하고 사모님하고 두 분이 이렇게 혹시 공통되게 좋아하시는 찬송이 혹시 있습니까? 뭐 제가 좋아하는 찬송을 이 사람 다 잘하니까. 네. 네. 사모님이 한번 골라보실래요? 목사님은 괴로울 때 주님 얼굴 보라. 예. 그렇죠. 예, 예. 많이 불렀던 것 같아요. 어, 그래. 그 네. 두 분이 지금 같이 좀 1절만이라도 불러주실래요? 이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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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건 뭐 준비를 좀 해야 되겠네요. 네. 예, 죄송합니다. 예, 자 네. 준비됐으면 한번 할까요? 그래요. 시작.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 내 만식 주리라 이런 또 아멘 갑작스럽게 네. 찬송 요구했는데 두 분 고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군복 네. 시절에 많이 불렀던 노래. 네. 아, 군복 시절에요. 네. 네. 자, 그럼 이제 두 분 네. 기도 제목 좀 여쭙게요. 우리 네. 사모님부터 할까요? 네, 진짜로 끝까지 가는 거. 정말 절박하거든요. 네. 주변에서 이렇게 저렇게 넘어지는 얘기 들으면 사람이 뭐 다 똑같은데 네. 그래서 정말 끝까지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네. 그렇게 서고 싶은 게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입니다. 아멘. 지금 사모님께서 사실은 지금 교회 상황도 그렇고 좀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사실은 네 그리고 성도님들은 잘 몰라. 네 그리고 지나온 삶도 그렇고 그러니까 네. 기도 제목 딱 말씀하셨는데 진짜로 네, 네 진짜로 끝까지 예 네, 끝까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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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그게 눈물을 흘리시네요. 네. 목사님 기도 제목은 어떤 거예요? 저는 저 개인적으로 요즘에 하나님 깨우쳐 주신 게 있어요. 예. 전에는 하나님이 제게 목회하게 하실 때까지 열심히 목회 잘해서 잘 마치게 되는 거. 그게 제 마음의 개인적인 소원이었는데 지금은 제가 은퇴할 때가 제 삶의 가장 중요한 사건 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예. 이제 열심히 제게 주어진 소임을 끝내고 마무리를 하는 게 아니고 은퇴라는 것은 제가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가장 중요한 사건 같아요. 예, 네, 그렇죠. 이제 공적인 사역을 마치고. 그런데 네. 하나님이 더 살게 하신다면 나머지 삶은 뭔가 이 은퇴가 저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은퇴 이후의 삶을 사느냐 하는 것은 그동안 제가 얼마나 주님과 동행했었는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일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은퇴가 제 사역의 마지막이 아니고 제 생애에 가장 중요한 신앙적인 사건이 되겠구나. 네. 그래서 지금까지는 공적인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렇게 산 건지도 네. 몰라요. 그런데 예, 예. 은퇴 이후에는 이제는 네. 주님과의 관계에 의해서만 저 자신이 존재해요. 네, 네. 주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져야 되겠다는 갈망이 더 깊어지는 이유예요. 그때가 이제 진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되는 거니까. 네, 네. 그러고 보니까 은퇴가 차지하는 그 의미보다 더 중요한 사건이 또 눈앞에 있더라고요. 그게 죽음이에요. 죽음. 네. 사는 데까지 열심히 살다가 죽는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죽음이라고 하는 게 제 삶 전체의 신앙적인 훈련과 연단 모든 것에 사실 총집결되어지는 신앙적인 사건이에요. 네. 그 죽음과 그 죽음 이후를 넘어가는 그때를 어떻게 내가 살아낼 건가. 예, 예.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은퇴와 죽음이라고 하는 두 중요하게 남아있는 이 내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사건을 네네. 잘 감당해내는 것이고요. 네. 그건 이제 전적으로 저 자신의 것이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간절히 제 마음을 만들어 가시면서 하시는 이 예수님과 실제적인 동행하는 네. 일이 네. 한국 교회 안에 자리 잡았으면 좋겠어요. 네. 예.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한국 교회가 네. 되어지는 목회자와 모든 성도들이 주님과 함께하는 그래서 정말 복음 그대로 네. 나는 죽고 예수로 살고 예수님 한 분이면 정말 충분하고 그리고
주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고 예. 이 일이 한국 교회 안에 어떻든지 열매를 맺는 일을 네. 위하여 주님이 이렇게 저를 간절하게 하셨으니 예. 그 열매가 맺어지는 것을 꼭 보는 것입니다. 네. 예. 아멘. 예. 네, 이틀에 걸쳐서 선한 목자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유기성 목사님 그리고 사모님 되시는 박리부가 사모님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